한국 시리즈 첫 경기 투수 교체를 할 것 같은데요. 아, 드디어 올립니다. 넥센 히어로즈의 특급 마무리 투수인 슈퍼스타 야구 선수 김재혁. 예, 다 왔어요. 메이저리그 진출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여동생의 집에서 몹쓸 짓을 하려던 성폭행범과 마주칩니다. 그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폭행을 하게 된 재혁. 중태에 빠진 범인은 끝내 죽고 말죠. 피고인 김재혁에게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을 선고한다. 정당방위로 풀려날 거란 모두의 예상과 달리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재혁. 서부 교도소에서 갑작스런 감방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엄마 치킨이라 카드만 싹 다 당 모가지다 당 모가지. 재혁과 같은 방엔 범상치 않은 인물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대기업 출신으로 취미는 고소, 특기는 고발인 불만 처리반 고박사. 살인죄로 장기 복역 중인 방장 민철. 조폭 출신의 거친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게 재혁 챙기기만큼은 1등이죠. 선수는 몸이 셈입니다. 빵을 훔쳐 어린 나이에 감옥에 들어온 장발장 주형. 우리 아버지 떡볶이와 다른 게 순수하다. 교도소를 제 집처럼 드나드는 장발장은 민철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있죠. 사기 도박으로 잡혀온 물레동 카이스트 강철두. 자타공인 최고의 엔지니어인 그는 뭐든 뚝딱 만들어내는 교도소의 맥가이버입니다. 카이스트표 특제 양념 비빔장. 진짜 손재주하는 예술이네요. 늘 약에 취한 듯 해롱돼서 해롱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한양이. 이거 아냐? 송지현 접견할 거지? 안 한다고. 마, 너 어떻게 그 반말이야? 너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하냐? 약방과 같은 약 올리기 스킬과 반말 콤보로 동네북을 자처하는 카이스트의 천적이죠. 아! 이 방으로 전방 오고 싶다. 이 방 멤버들 완전 어벤져스입니다, 어벤져스. 캐릭터 강한 감방 동기들로 바람잘 날 없는 재혁의 방. 지금은 이 방에서는 내가 제일 무섭지? 뚝배기 끼는 소리와 함께 주먹을 부르는 해롱이. 이쯤 되면 자동 반사죠. 너 오늘 대단다이다. 재혁은 그렇게 점점 감방 생활에 적응해 나갑니다. 김재혁 선수 오늘 나랑 불교집회 가는 거 안 까먹었지? 예, 안 까먹었어요. 가면 라면 준다면서요. 네가 뭐 무슨 꿍꿍이가? 어? 내가 김재혁 선수한테 편 먹고 저 상품 좀 달라고 그런다 왜? 아, 운동선수니까 운동신경은 기본 아니야, 기본. 기대에 부풀어 불교 주최 체육대회에 참가하는데요. 승승장구하던 와중에 어라? 손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죠? 영우, 도라미타. 목전에서 놓쳐버린 1등 상품. 하지만 포기할 카이스트가 아니죠. 이상육방 멤버 좋습니다. 베스트 멤버로 이번엔 성당 주최 족구대회 도전. 근데요! 모두가 재혁의 시원한 한방을 기대하는 가운데 운동신경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남자 하면 독구 아닌가? 독구? 남자는 야구죠. 저 족구 같은 자식을 짓죠. 아유, 어서 난 X가 찍은 저 모두이 잡았대. 모두이 저절 잡았대. 이때 득달같이 달려온 소식통. 목사님이 강당 빌려서 도전 골든벨 한대요. 너 퀴즈는 좀 하니? 미국의 수도는 뉴욕? 양키스. 와싱턴. 야, 내 개무지가. 야구 말고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또라이. 아이고 내. 설마 야구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을까? 야심차게 목공에도 도전해 보는데. 아따 귀엽네. 이것이 무엇이야? 연필꽂이입니다. 뭘 꽂을 수 있어야 꽂이지. 이건 뭐 예쁜 쓰레기를 만들어버리고만 회생불가 마이너스의 손. 10분간 휴식.